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젠제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이 주의사항들을 꼭 읽고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판타지 파티까지 이제 3주가 남은 시간입니다. 22일날 토요일날이면은 바로 여기 성수에 있는 에스펙토리에서 이제 판타지 파티가 열립니다. 에스펙토리 그 판타지 파티가 열리는 장소를 사전 탐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판타지 파티는요, 이 건대 입구에서 오시는 것보다는 성수역에서 오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에스펙토리라고 해가지고 이쪽 길로 이제 쭉 3번 출구 나와가지고 쭉 가면 되거든요. 또 얼마 가면 나올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자고요, 이제. 6월 초인데 너무 더워요. 지금 햇볕 보이시죠? 완전 쨍합니다. 와, 아마 여러분들도 22일날 토요일날 오시면 이쪽 길 따라서 쭉 올 거예요. 이거 공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 길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상관없이 쭉 오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와서 이쪽 길 따라 쭉 가는 겁니다. 건대 입구에서 오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굳이 건대 입구에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성수역이 더 빠릅니다. 야 잠깐, 나 이쪽 맞지? 나 불안해진다. 아 이쪽 맞지? 나도 자신이 없어지네 이거. 성수 쪽엔요 먹을 게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수에서 드시고 오시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건대 입구에서 먹고 오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뭐 쎄한데 잠깐 느낌이 이거. 아닌데 원래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성수 사거리. 사거리 전에 있다고요? 여기 성수 사거리인데? 사거리보다 훨씬 전에 있다. 알아서 돌아갑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기산전자 보이면 그 골목길이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올 때 혹시나 자동차 몰고 오실 분들 정말 자동차 몰고 올 생각 하지 마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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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입니다. 천천히. 나 찾았다. 가산전자. 나. 아하. 가산전자. 야, 이제 다시 편집점 찾아야 돼. 잠깐만 여러분들. 자, 마치 길을 안 잃은 것처럼. 시작. 네, 자 이렇게 지금 저쪽에 성수역 3번 출구가 있고요. 여기 딱 쭉 왔는데 여기 지금 경복 피협, 여기 영진부동산 중개, 그리고 여기 가산전자 끼고 이쪽 우측으로 돌아가세요. 우측으로 똑 돌면은 와 저기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입니다. 이번 판타지 장소 조금 많이 골목길 안쪽인데, 자 네 제 눈앞에 지금 S팩토리가 보입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S팩토리 시동입니다. 여기가 에스펙토리 시동이고요. 자, 여기 1층에 식당들이 몇 개 있어요. 보시면은 뭐 라멘도 있고 스테이크집, 세븐일레븐, 편의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편의점 있습니다. 편의점 당일날 판파 때 물 필요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여기 편의점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사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당일날 사람들 많이 몰릴 수도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세븐일레븐이 저 안쪽에 저기 빛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B동, C동, D동이 또 따로 있네? 세븐일레븐 거쳐서 D동이 이 뒤쪽에 있다는데 한번 이 D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죠. 여기 현대치 나고 여기 파킹라신데 파킹한 데가 여기거든요? 그럼 그 옆에 가면 이 건물이야 생각하면 진짜? 너무 회사 건물 같은데? 근데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직원분 찾아가지고 혹시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여러분들 그날 오실 때 미니 선풍기는 꼭 가져오세요. 진짜 미니 선풍기랑 얼음물 챙겨오세요. 아 여기 근데 1층 지금 그럼 직원은 안 계신 건가요 다른 데? 그럼요? 그 직원하고 같이 가야죠. 여기 AB 시동에 안 계시죠 지금? 그분은 또 시동에 있어요. 아 시동에 있어요? 네. 아 그럼 제가 지금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에스펙토리 사무실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알고 계시고 시동에 계신데요. 시동 가서 지금 한번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자 여러분들 일단 확실해졌습니다. D동입니다. 여기가 그 마빈의 판타지 파티 열리는 곳 D동입니다. D동. 여러분들 약간 긍정적인 소식 알려드리자면요, 오후 2시 45분 이 정도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엄청나게 땡볕에서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여기가 이쁘이시고 여기가 이쁘고 여기가 이쁘요. 이쪽에서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동에 가서 한번 지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 대박 오예 대박. 허가를 받았습니다. 된다고 하고요. 심지어 들어가서 같이 내부 촬영을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물어봐서 일단 그 허가를 해주셔가지고 된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한번 그럼요. 들어가서 봐도 될까요,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사전 탐방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허가도 맡았으니까. 오늘 로젠진이 사전에 판타지 파티 지금 여기 여기 건물 앞에 왔습니다. 이미 지금 여기 에스펙토리 관계자분께도 확실하게 지금 허가를 맡았고요. 판타지 파티 들어가 볼까요? 우! 들어가자! 자, 들어갑니다. 자, 판타지 파티. 우! 여기가 바로 1층 판타지 파티 장소입니다! 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작진 않아요. 혹시 작은 느낌 아니에요. 입구를 딱 들어오시면요, 여기서 딱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에어컨이 커다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커다란 에어컨은 지금 일곱 개 있고요. 하늘에는 지금 따로 뭐 에어컨으로 보일 만한 건 없습니다. 약간 주차장 느낌이에요. 근데 이쪽에도 에어컨이 더 있네요, 보니까요. 그죠? 이쪽에 보시면은, 자, 중요한 거 화장실 위치. 자, 남자 화장실 하나 있고 여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이 하나 있습니다. 끝에요. 다시 입구 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번. 혹시 팀장님 내가 오는 거 알고 허가 미리 내주신 건가? 여기 유리로 왔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투명한 장소가 있고, 이쪽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큰 유리가 있는데, 제 예상에는 여기서 또 뭐 하지 않을까. 내가 여기 그냥 두면 아까운 장소거든? 이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릴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기다릴 거고, 여기서 밖에 사람들 막 보면서, 아,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게 여기다 뭐 설치하고 배치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이요. 지금 2층에 왔는데요. 지금 2층이 없습니다. 일단 2층이라는 게 이게 단데, 여기는 그냥 올라가는 정도로만 쓰거나 아니면은 공방 같은 거 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자,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여기. 아, 여기구나. 여기네. 자, 여기가 이게 3층입니다. 똑같은 장소가 하나 더 있어요. 오, 자, 1층과 똑같은 장소가 하나 더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약간 초라한 모습이지만 아직 뭐 꾸민 게 없으니까 그거는 좀 약간. 자, 전체 조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조경도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마루의 판타지 파티가 있는 장소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판타지 파티! 그냥 해봤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한번 로젠젠이 이번 달 22일날 토요일날 열리는 판타지 파티를 한번 미리 한번 장소 탐방을 해봤고요. 해본 결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야 할 거는, 지금 이건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본 거는 화장실 여기 있고 여러분들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 도움되라고 온 거고요. 자, 일단 진정하고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여러분들 오실 때 꼭 얼음물, 그리고 얼음물과 미니 선풍기를,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탈의 장소를 마련해 놓을 거예요. 근데 코스프레가 아닌데 일반인으로 오셨는데 코스프레를 하신다? 그런데 그런 장소는 딱히 지금 안 보입니다. 적절한 장소라고 해봤자 뭐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사람들이 많으면 좀 약간 힘들 수 있잖아요. 일단 그런 거 좀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1부랑 2부랑 중복 참가가 불가해요. 그래서 1부에서 참가하신 분들 다 퇴장하고, 그 다음에 2부 참여자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아마 1부에서 끝나고 나서 다들 뭐 퇴장시키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뭐 판파 인원이 그전에 비해서 작은 만큼 관리라든가 좀 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 판파 오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판타지 파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러면 즐만 하세요. 즐만!